제주 해녀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마을 고유의 공연을 개발하고 키워나감으로써 제주 해녀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마을 브랜드 공연 육성 지원 사업. 오늘은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김녕 마을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곧 일터인 그녀들. 오늘은 그 바다를 무대로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오색 찬란한 김녕 해녀들이 선보이는 요망진 해녀들의 춤추는 바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신명나는 풍물패 장단에 맞춰 흥을 돋우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는데요. 김녕 해녀들의 삶과 이야기를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전통예술단체 마로와 함께했습니다. 그 저희가 해녀 하면 생각하는 기존의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수경을 쓰고 고무옷을 입고 그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김녕 해녀분들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가진 저마다의 개성과 그 삶을 일군 특유의 여성의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오색 찬란 김녕 해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공연에 앞서 꽃단장을 하는 김녕 해녀들. 기념 촬영도 빼놓을 순 없겠죠. 이렇게 이쁜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난생 처음이지 이렇게 예쁘게 차려본 거 그러니까 좋아요. 예, 이쪽으로 화장은 예쁘게 해주고 이런 예 우리 이거 이 뭐 텔레비도 이쪽 촬영해주고 얼마나 좋고 나가 봐도 나도 나 얼굴이 아닙니다. 예뻐. 저희 오색찬란 김녕 해녀 공연은 해녀와 오토바이라는 저희 창작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해녀분들이 오토바이와 트럭을 타고 행진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해녀춤, 물의춤, 그리고 김녕 이어라는 김녕만의 이어도 산하 곡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그 물 바닷속을 여행하는 그 여정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춤의 본질이 보통 안무를 외워서 정확한 어떤 동작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에서 우리가 물결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해녀분들이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아 언니가 전복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해녀의 전복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영자 언니는 문어를 만났습니다. 자, 문어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어가 되어 보세요. 경옥이 언니는 미역을 만났습니다. 물결에 미역이 출렁출렁 춤을 추듯이 움직입니다. 우리 혜숙이 언니는 해파리를 만났어요. 해파리가 되었어요. 자, 우리 수나 언니가 고래를 만났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녀 공연들이 정말 훌륭한 공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해녀이기 이전에 자유분방하면서도 강인한 제주의 여성이고 그것들이 해녀의 몸짓과 또 저희 전통예술하는 저희 마루와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영혼의 울림이 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몸으로 또 함께 이 공기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친 바다와 함께 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 함께 추는 이 춤은 서로에게 건네는 뜨거운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하셔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오늘 이렇게 하는 공연 모습 보니까 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돼서 너무 뭐라 하지? 조금 슬프면서도 좀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너무 울컥했고요. 뭐라 그럴까, 해녀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춤이나 공연을 보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존중이 되고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주도 내에는 그 제주 해녀라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해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한 것은 김녕 마을이지만 저희 외에도 4개의 마을에서 4개의 공연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해녀 마을들의 특색이 점점 넓어진다면 약간 마을 축제들이, 작은 마을 축제들이 점점 더 생겨서 다채로운 공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녀분들 자신으로도 내가 해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나는 춤을 멋지게 출 수 있는 여성이었어, 이렇게 나는 노래를 할 때 참 기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전 예술이 가진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져 그 마을만의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는 축제. 앞으로 마을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가 발굴되어 역량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